오늘 뭐 이렇게 하는 게 많냐? 내일의 밥차배. 밥차배. 특별히 오늘은 대성동 마을 주민분들과 같이 촬영을 하겠습니다. 아, 같은 팀이에요? 주민분들하고 우리하고? 오케이, 오케이. 오, 그럼 얼마지? 자, 주민분들. 저희 지금 저녁복 불보 갈 건데 같이 저희랑 함께 하시죠. 이쪽으로 오세요, 와주시면 이리. 감사하겠습니다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자, 좀 양쪽에 조금 넓게. 조금만 뒤로. 2박의 멤버들과 함께 저녁 식사 복불복을 함께 하시죠. 아이고, 어머니 나오셨네요. 아유, 아까 우리 인사했잖아요, 어머니. 예. 예, 잘 갔다 왔죠, 예. 주민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오늘 특별히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1박 2일 멤버들이 같이 섞여서 복불복을 하면 어떨까 이봐요. 했습니다. 이봐요. 이제 우리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총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눌 건데요. 자, 차태현 씨, 윤동무 씨, 데프콘 씨가 한 팀이고요. 김준호 씨, 정주영 씨, 김종민 씨가 같은 팀입니다. 세 분, 세 분에서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이 한 팀인데 총 세 게임입니다. 세 가지 경기를 할 거고요. 각 게임당 이긴 팀은 밥차에서 맛있는 반찬 세 가지를 먼저 골라가실 수가 있습니다. 오르즈! 우리 팀 이름 하나씩만 정해주세요. 우리 팀 이름 뭘로 할까요? 아이디어 있으신 분? 오, 뭐야? 팀 이름 뭘로 할까? 김선이. 김선이? 김선이라래요. 김선이요. 김선이요? 우리 김선이요. 우리 김선입니다. 선유 팀. 그러면 우리도 애기, 제일 어린 애기로. 하은이, 하은이, 하은이. 하은이. 선유 팀, 하은 팀. 하은 팀, 선유 팀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밥차 메뉴가 뭔지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. 들어주세요. 아니, 밥차에 전복이 나온다고요? 네, 오늘은 특별히 산지에서 직접 공수한 메뉴들이 있는데요. 제주에서 온 오겹살. 와~ 전남 앞바다에서 잡아온 전복찜. 와~ 마산에서 올라온 아구찜이 있고요. 정부에서 사온 거네요. 9가지의 반찬이.